경기도 파주시 일본국도 통일로를 따라 북쪽을 향해 가다 보면 판문점 입구에 다다르기 전 작은 성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당의 이름은 파티마 평화의 성당입니다. 거대하게 솟은 첨탑도 없고 작은 건물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만 보입니다. 지하로 내려가 성전에 들어가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성당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들어오는 불빛을 보면 지하에 지어졌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제대 벽에는 십자가 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위쪽으로는 비둘기 형상을 한 성령과 천주 성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왼손 아래에는 은총과 자비가, 오른쪽 옆구리에는 성체와 성혈이 담긴 성자기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 옆으로는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평화의 모우 성부님과 발현을 목격한 목동 히아친타 마르토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곳 파티마 평화의 성당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세계 평화를 위해 지어졌습니다. 북과 겨우 2.5km 떨어져 있는 군사작전 지역이어서 건물을 올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지하로 성당이 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벽 쪽으로는 4개의 소제대가 있는데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와 발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예수성심 성화를 맞이하여 우리 민족의 화해와 세계 평화를 기리는 파티마 평화의 성당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 병과 싸우고 계신 분들께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